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휠라는 우주와 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보이저 컬렉션의 스페셜 라인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휠라 보이저 컬렉션은 1977년 발사된 이래 우주를 항해 중인 탐사선 보이저호에서 착안의 이름이 붙여졌으며, 현재까지도 무한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보이저호의 상징성, 기나긴 여정 속에서 만난 신비한 우주세계와 행성, 별자리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에 반영하고 의미를 더한 것이 이번 컬렉션의 특징인데요. 2020 봄 여름 트렌드에 맞춰 탄생한 이번 보이저 컬렉션에서 지민은 방탄소년단의 상징색이라고 할 수 있는 보라색 티셔츠에 블랙진을 매치해 편안하고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을 연출해 역시 패셔니스타다운 모습을 뽐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이저 컬렉션과 함께한 방탄소년단의 새 광고는 휠라 공식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개그우먼인 이수지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이수지의 뾰티비 에피소드 32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이번 정규 4집 앨범 타이틀곡 온의 키네틱 필름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을 플레이하기 전에 남편은 이수지씨에게 무표정으로 볼 것을 제안을 했고, 이수지씨는 아, 그래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자신만만하게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그녀의 최애인 지민이 등장을 하자 이내 입꼬리가 크게 올라갔고, 이를 지적하자 입술이 건조해서 그런 것이라며 익살스러운 변명을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표정 리액션 도전은 지민의 4단 주먹춤에서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민이 파트를 위해 센터로 나오자 그녀는 올라가는 입꼬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활짝 웃어버렸습니다. 이수지 씨는 화면 속 지민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며 변명을 했지만 곧 미션 실패를 인정하고 막간을 이용해 지민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하며 아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민의 매력에 빠지면 무표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 안 내고 보면 다행입니다. 전 소리 지르면서 봤거든요. 와 이러면서 봤었어요. 예. 자, 한편 지난 1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2020년 3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방탄소년단이 총 브랜드평판 지수 1300만가량의 높은 지수로 분석이 되며 1위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2020년 3월 빅데이터 분석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응원하다, 고맙다, 기부하다가 높게 분석이 되었으며, 키워드 분석에서는 빌보드, 앨범, 온이 높게 분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